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팬더입니다. 오늘은 이제 필수적인 공구는 아닌데 나름대로 재미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공구랑 공구 부자재 몇 가지를 갖고 나와봤는데요, 서론을 길게 할 거 없이 지금 바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건 이제 벨트 클립 제품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이렇게 두 가지 벨트 클립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벨트 클립이라고 하면은 벨트에다가 끼우고, 자, 이렇게 벨트에 끼운 상태에서 줄자를 가져다가 위에서 이렇게 눌러서 끼우면은 이렇게 벨트가 안 빠지게 고정시켜 놓을 수 있는 이런 공구인데요, 생각보다 이제 업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공구 부자재예요. 그리고 뺄 때는 또 이 위쪽에 스위치가 달려있는데 이 스위치를 살짝 당겨서 올려주면은 이렇게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나오는 이런 벨트 클립 제품이 가장 일반적인 제품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벨트 클립을 갖고 나온 이유가, 벨트 클립이 약간 특이한 기능이 있어요. 작업할 때 사용하는 그 안전 어깨끈 그런 거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벨트 클립을 달아놓고 이제 줄자를 쓰고 싶은데 빼는 게 이렇게 옆으로 돼 있으면은 살짝 불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벨트 클립은 약간 신기한 기능이 있어요. 자,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옆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만약에 어깨끈에 달아놓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쓰기 좋게, 자, 이런 식으로 줄자가 고정이 되게 됩니다. 뺄 때도, 자, 이렇게 눌러서 빼면 되니까 옆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 있는 것보다는 어깨끈에 맸을 때 사용하기가 편리한 그런 벨트 클립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돌아가는 게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요거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나와봤고요. 또 벨트 클립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자석 벨트 클립이라는 제품인데요. 자, 이렇게 본체하고 그리고 자석 쪽에 붙는 요 자석,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일단은 얘는 벨트에다가 이따가 껴보는 걸로 하고, 일단 얘를 자석에다가 어떻게 붙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석이 붙는 요 부분에 여기 보면은 십자 드라이버를 풀 수 있게 나사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 나사를 드라이버로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이 뒤쪽에 이 은색, 예, 이 금속 쪼가리가 이렇게 빠집니다. 예, 그럼 이 금속판을 기존에 달려있는 자석의 이 벨트 클립 있죠? 벨트 클립에다가, 네, 이런 식으로 금속판을 여기다 끼워주신 다음에 자석 아대 부분을 나사 조이는 부분이랑 잘 맞게, 예,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이걸 이제 십자 드라이버로 다시 조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꽉 조여주시면은 단단하게 고정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벨트 클립을 벨트에다 끼워볼게요. 네, 이렇게 살짝 끼워놓으면은 안쪽에 이렇게 턱이 있어갖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벨트 클립이 빠지지 않게 고정이 잘 되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줄자를 다 사용을 하시고 나서 안 하실 때 가져다가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은 이렇게 잘 붙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일반적인 벨트 홀더 같은 경우에는 자석에 붙어있는 벨트 클립을 여기다 정확하게 꽂아야 되는데, 이제 안 보면서 이렇게 대충 꽂다 보면 이게 잘 안 꽂아지는 경우도 있고, 뺄 때도 이걸 이렇게 당기면서 빼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좀 많이 써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강력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위치 같은 거 조작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잡아서 떼면은 바로 빠지고, 쓰고 나서 붙이면은 그냥 이렇게 보관이 되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자석도 세서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어나서 움직이고 뭐 뛰고 하는 정도로는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이한 기능을 갖고 있는 벨트 홀더 두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다음으로는 바로 이제 렌치 종류거든요. 이 렌치 종류 중에서 약간 좀 특이한 기능이 있는 게 있어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렌치 스패너 종류로 눈꽃 렌치, 눈꽃 드라이버라고도 불리는 제품인데, 이 제품이랑 이제 멀티업 스패너라는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인터넷에서는 이제 눈꽃 드라이버 아니면 뭐 꽃가이버 뭐 이런 이름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눈꽃 모양으로 생겨있는 이 모양에서 이 끝부분 부분에 전부 다 이제 기능들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그림이 하나가 나갈 건데, 1번부터 6번까지는 이제 내경 육각 렌치, 이 노끈 칼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직접 해봤는데 노끈이 안 잘리더라고요. 좀 이 부분은 좀 그 정교하게 가공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노끈 칼날은 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뭐 육각 렌치 쪽은 크게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제품 디자인상 솔직히 쓰기가 편하지는 않아요. 돌릴 때 손도 좀 아프고 돌리기가 쉽지도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너트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너트 맞는 부분을 이렇게 끼워서 넣어서 너트 맞는 부분 찾은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돌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건 이제 멀티업 스패너라는 건데요. 자, 요거 하나로 8mm에서 22mm까지의 너트 사이즈를 요거 하나로 이제 다 커버해서 조였다 풀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구입니다. 제품을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요 조그만 홈 부분에서는 이제 8에서 13mm까지의 사이즈,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서 큰 홈이 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13mm에서 22mm까지의 너트 사이즈를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럼 바로 너트를 한번 조여보도록 할게요. 볼트나 너트나 뭐 어쨌든 육각이면은 상관이 없거든요. 자, 여기서 너트를 감을 때는 자, 이 톱니 부분의 넓은 쪽에다가 일단 여기에 걸쳐주시고 살짝 당겨주시면은 너트가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걸린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굉장히 강하게 너트를 꽉 조여줄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이 톱니 부분이 너트나 볼트를 잡아줄 때 좀 미끄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막상 써보시면은 전혀 안 미끄러지고 굉장히 강하게 조이고 풀고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필수적인 꼭 필요한 공구들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좀 특이한 기능, 좀 신기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 공구 및 공구 부자재들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려봤는데요. 어떻게 좀 눈에 띄거나 뭐 여러분들이 보기에 재밌었던 제품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영상은 간단히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저희 철물박사에서 이제 카탈로그를 갖고 있거든요.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혹시 저희 철물박사 카탈로그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뭐 개인이라던가 아니면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상관없고 어쨌든 그냥 저희 카탈로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가 달려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주소 이렇게 메모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은 카탈로그를 무료로 선불로 저희가 배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진짜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